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우리가 개발선인장이라고 부르는 종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원전 개발선인장, 가재발선인장, 그리고 옛날 개발선인장 등세 가지로 분류해서 부르는데요. 정식 학명으로는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원전 개발선인장은 립살리돕시스고요. 가재발선인장은 진코각투스, 트론각투스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수츠룸버게라, 트론가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은 옛날 개발 선인장이라는 선인장인데요. 원래는 초록색도 있는데 너무 구석에 있어서 이거로 대체를 할게요. 이렇게 도톰한 것도 있고 약간 납작한 형태도 있는데요. 이 라인이 동글동글한 라인이 이렇게 무난하게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꽃은 겹꽃으로 피고요. 그리고 이것이 원전 개발 선인장인데요. 원전 개발 선인장은 이렇게 라인이 동글동글동글해요. 이 원전 개발 선인장은 립살리돕시스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화색이나 입장의 모양에 따라서 한 10여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원전 개발 선인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흰꽃은 모이간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것은 화색만 다르지 이름만 다른데요. 이 우리가 원전 개발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종 중에는 로지아라는 종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입장이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작죠? 이렇게 파종된 거라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종이 있는데요. 이것은 로지아는 연한 핑크에서 중간 핑크까지 화색이 있고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하길 원하는 흰색 원전 개발 선인장도 입장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화색은 흰색이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에 없는 다양한 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이 립살리돕시스는 주로 부활절쯤에 꽃을 피기 때문에 부활절 선인장이라고도 합니다. 봄에 피기 때문에 겨울에 조금 관리를 건조한 듯하게 관리하시다가 겨울이 끝날 쯤 돼서 영양제도 좀 주시고 하시면 봄에 꽃을 볼수 있고요. 꽃은 혹겹으로 피고 이렇게 자료 사진에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시중에는 주홍과 분홍이 가장 구하기 쉽고요. 요것이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가재발 선인장은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날카롭게 이렇게 돋아나 있습니다. 요것도 가재발인데 입장 모양은 좀 다양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죠?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전 개발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요. 입장 끝이요. 그리고 가재발 선인장은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조금 덜 뾰족한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나와 있고요. 꽃의 모양도 이것은 이렇게 핍니다. 겹꽃으로 피고요. 약간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약간 여기가 제껴져요. 그래서 한쪽으로 좀더 이렇게 치어치고 한쪽은 덜 펴지고 요런 형태로 펴요. 그래서 옛날 개발 선인장은 이 꽃잎이 둘다 이렇게 제껴지는 겹꽃이고요. 가재발 선인장은 한쪽 꽃잎이 이렇게 덜 펴지는 요런 새학 같은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옛날 개발 선인장과 이 가재발 선인장의 꽃은 겹꽃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재발 선인장 꽃을 잘 보려면 여름 이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늦여름쯤까지는 건조하게 관리하다가 가을이 되면서 좀 넉넉하게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습니다. 원전과 옛날과 가재발을 통합해서 그냥 개발 선인장으로도 불러요. 그래서 정식으로 말하자면 이 개발이나 원전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 정식 흑명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 선인장들을 모두 개발이라고 부른다고 큰일 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은 작아도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잎꽂이도 꽃을 피우고요. 그래서 로지아가 내년에 혹시 꽃을 피우면 또 다른 이 원종 개발 선인장도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니까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